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대답이 없는 거죠? 싫을까봐.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올해 벌써 이제 가을 돼서 낙엽 떨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요.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낯설은 길 헤매고 헤매듯이 혹은 손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짚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에게 잘했어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이제는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예배를 늘 드릴 때마다 여전히 아까도 뭐 Q&A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 있었지만 조금은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은혜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또 행복했다고 그리고 그 주님께 늘 찬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괜찮아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제목이요. 다 같이 시작.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제목은 괜찮아요인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큰 주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많이 있게 되는 오해 그리고 이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오해한 적 많으실 겁니다. 오해하면서 산 적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뭘 하면 좀 더 이해가 될까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이동엽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마약에 걸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길래 이게 뭔 얘기야 하고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동엽이라는 사람이 마약에 걸린 게 아니라 마약 사범으로 걸린 게 아니라 마약 사범으로 오해받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스탠드업이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그 얘기한 것이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스탠드업이랑 코미디를 직접 찾아가서 또 검색을 해서 그 영상을 봤더니 얘기가 이런 거더라고요. 자기가 2008년쯤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마약 그 단속반이 자기를 체포를 했대요. 근데 마약 단속반이 자기를 체포한다고 했을 때 자기는 너무 황당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자기는 술, 담배도 안 한답니다.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마약 사범에 걸렸다? 마약 수사하는 사람이 자기를 잡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이 이르게 된 거는 뭘까 자기가 순간 머릿속에 스친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경규 라인에 자기가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우리 경규 선배가 후배 개그맨 좀 띄워주려고 몰래카메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약 그 수사관이 자기를 수감 채워서 이제 집 수색을 하겠다고 동행을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면서 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 생각은 뭐였냐면 아 내가 어떻게든 이 프로그램을 띄워야지 이거 제대로 뜨면 내 인생도 피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해서 이 마약 수사관들이 뒤따라오는데 자기는 이제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칼을 좀 더 멋지게 할까. 그래서 자기 집 아파트로 가는데 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서도 수감 차고 있으면서도 자 여러분 오늘 신기한 놀라운 일을 볼 것입니다. 제가 소리친과 동시에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물론 당연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쫙 하니까 문이 쫙 열리니까 좋아했겠죠. 근데 마약사범은 엘리베이터 안에 다 타면서 그러더랍니다. 이동혁씨 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마약사범을 생각할 때는 아 이놈이 진짜 마약한 놈이라 이런 짓을 하겠지. 갈수록 정확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프로그램을 살려야 돼 이런 것만 한 것이죠. 집에 와서도 검색 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아 정말 하얀 가루가 이만큼 나와버리고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또 이거 선배가 언제 들어와서 이런 걸 여기다 숨겨놨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야, 이 선배 굉장한데? 나 띄워주려고. 마약 단속반 생각할 때는 아니 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온 마약 사범이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이동엽씨 증거도 나왔는데 머리카락 채취해서 검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아, 네, 그러시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저도 그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마약 검사할 때 머리카락 몇 개 뽑게요? 보통 생각할 땐 한 3개 정도 뽑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이동엽 씨도 한 3개 뽑을 줄 알았답니다. 근데 한 300개 뽑더래요. 이게 한 편을 훅 잘라가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개그맨한테 이거를 이만큼 잘라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진짜 너무 좀 리얼하게 하는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경찰서까지 가는데 분위기가 이제 슬슬 느껴지더래요. 분명히 마이크도 있고 카메라도 어딘가 있고 동선에 뭐가 있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경찰서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험악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고 이제 경찰서 갔는데 이제 분위기는 더 험악해진 거죠. 조서 쓰고 막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자기가 마약범이 된 것 같더래요.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또 한번 짚고 가야죠. 음성이 마약범입니까? 양성이 마약범입니까? 음성. 음성이요? 음성이 마약범이에요? 아니, 음성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헷갈리죠, 지금? 아마 이동엽 씨도 거기서 헷갈렸나봐요. 음성이 나왔어요. 마약 그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경찰서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이 사람한테 마약범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다 꾸면서 검사가 음성이 딱 나오니까 마약 수사관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엽 씨, 음성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이동엽 씨는 이제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음성이 마약범이라고 저 아니 그거 저 양성이래요. 양성해야 돼. 음성일 수가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마약범이 더 마약 수사관인데 헷갈린 거죠. 아니 지금 집에 가도 될 상황인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서로 간에 지금 오해와 오해로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스텝이 갔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정말 마약범으로 크게 한번 호되게 당할 뻔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게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해하면서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까요? 그 말은 오해라고 하는 말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해,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잖아요.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과까지 이끌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동엽 씨가 몰카라고 생각하고 마약수사범은 이 사람이 마약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두 가지가 계속해서 오해의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오해를 가지고 안 좋은 일들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해가 풀렸어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하죠? 가서 아 미안해 내가 오해했나봐 사과합니까? 그거보다 더 먼저 하는 게 아 그랬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오해했던 것에 대한 깨달음 아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들 오해해보고 또 오해를 당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좀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오해가 풀렸을 때 가졌던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성경 속에 우리가 참고 많이 오해했던 한 사람과 만남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여인입니다.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오해부터 좀 풀고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8절 말씀이죠.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넌 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데 라고 했던 그 말. 거기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정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보통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운 여자. 그래서 욕망에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정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 혹은 부정한 여자라고 많이들 해석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경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다. 늘 목말라 있음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 정오에 햇빛이 때약볕이 굉장히 세게 비치는 그때에 물을 기르러 와 사람들이 없을 때 그렇게 굳이 오는 이유가 뭘까? 그건 그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창피함을 감추려고 사람들을 피해서 그때 온 것이지. 그러니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맞아 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석이 어디서부터 온 해석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고서 해석한 성경적인 해석일까요? 이 정보가 이 시대적인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해석한 해석이 아니겠냐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굳이 요즘 이야기를 하자면 부부의 세계를 드라마를 열심히 본 이후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봐볼까요? 과연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입니까? 남자 욕심이 많은 그런 여인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갈아치운 적이 있었나요? 여자가 주도적으로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적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제도 그리고 거기에 숨어져 있는 이혼제도는 항상 남자 주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 속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찾으면서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랬던 게 뭐냐면 당시의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좀 별로 마음이 좋지 않죠. 그 표현 자체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절대 성경에는 남편을 버리려거든 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마저도 표현한 게 뭐냐면 아내를 버리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되물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가르쳤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표현이 여전히 또 마음에 걸립니다. 버리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이혼 증서만 있으면 버려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구약에 모세가 받은 율법 속에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버리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그 여인을 집에서 내보내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 그래 맞네.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여자를 내보내면 어쨌든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성경 속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를 분명히 짚어줍니다. 예수님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소리 한 거 아닌가요? 여자가 나쁜 짓 했으면 이혼 증서 써서 보내라고 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뜻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 한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여자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된 한 가지를 짚어준 것이죠. 여자가 부정한 행동을 한 게 없다면 보내지 마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부정한 행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만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대로 보자면 이 여인도 부정한 행동 했으니까 남편이 다섯이나 뭐 바뀐 건 아니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때문에 많이 보는 말라기서에 나와 있죠. 말라기서 2장을 보면 말라기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얘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본문에 나온 배경이 이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나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무엇이 생겼냐면 자기가 분명히 결혼을 했지만 이 여자가 싫으면, 그리고 다른 여자가 좋아서 가고 싶으면 이 여자를 버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제사장에 가서 이혼 증서 하나 써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이혼 증서 쓸 수 없는데 여자가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요.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로 했다 하고서 이혼 증서만 달라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걸 가져와서 받지. 이거 받았어. 너 가. 라고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던 일이에요.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실질적인 시대적인 증언입니다. 제가 또 찾아봤더니요, 당시에 나와있는 여러 역사서 속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가난한 유대 여인들은 남편이 여러 번 바뀌지 않은 여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발견되어졌던 역사서 속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당시에 여자들이 남편이 바뀌는 경우가 20회에서 30회 정도 되는 것이 거의 평균이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많이 버림을 받아야 됐던 사람,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여성들이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남편이 그 전에 다섯이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는 것은 그녀가 남편을 다섯 번 갈아치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 이상 그 남자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그런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우리 모두에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있는 남자도 우리 남편이 아니지 라고 했던 말 속에서 느껴지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앞으로 더 얼마나 버림받을지 몰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계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좀 풀리셨으니까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상처로 가득 찬 참 사랑에 목말라 있는 한 여인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좀 더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이 긴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이 재미난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세 번 바뀌어요.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왜 물 달랍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은 예언자군요.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군요 라고 말합니다.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두 분의 대화의 마지막에 가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신데요? 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의 고백이 바뀌어갑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예언자라고들 부르던데요? 라고 했다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인 당신이 지금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요? 예언자 같은데요? 당신은 그리스도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의 변화, 이 엄청난 고백의 변화가 이 여인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깊은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참된 고백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그녀의 고백을 변화시켰던 중요한 사건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제대로 바라봤던 이 장면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오해를 했다면 내 남편을 불러오거라 전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없다고? 너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숨긴다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귀신은 예수님 못 숨겨줘.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분명히 지금 남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많은 남편을 거쳐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17절에는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했을 때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라는 말이죠. 옳대요? 틀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다시 한번 그 말이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옳게 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여인이 지금 대답이 틀린 걸 알면서도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이 뭐냐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줍니다. 이 표현은 보면 볼수록 사실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내일 물길로 왔으니까 욕망의 목마른 여인, 목마른 여인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보고서 상처에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참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그녀가 햇빛이 그렇게 센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우리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중동전쟁에서 너무 햇빛이 세니까 정오 때는 총도 쏘지 말아라, 대포도 쏘지 말아라 서로 협약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쟁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든 때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건 큰 대인기 비증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상처가 많아서 사람을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오히려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참돼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여인에게 그 말이 맞다라고 대답해 주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것을 팩트체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을 구원하고 싶으셨기에 네 말이 틀렸어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옳다 맞다 라고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올바르신 분, 그래서 율법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는 선생, 율법의 판결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땐 그런 판결을 해달라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아픔을 알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과 굉장히 오버래핑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팩트로 보면 100%예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온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분명히 이 여인을 율법대로 판단해 주실까? 아니면 율법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 율법대로 판단하면 사랑이 없는 자, 뭔가 좀 갈고리를 걸어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한마디를 던졌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 앞에서 성경은 참 재밌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없다라는 판단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판단을 하고 떠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죄를 범지 말거라. 왜요? 살리고 싶었고 그녀를 구원하고 싶었고 생명 주고 싶으셨고 이게 예수님의 참모습이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분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런 예수님 참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고 그래서 참 이해를 하셨고 그 이해를 통해서 위로를 낳고 생명을 낳고 구원을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모든 것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착각은 오해를 낳고 생각은 이해를 낳고 오해는 상처를 부르고 이해는 부른다. 한번 더 해볼까요? 착각은 오해를 낳고 생각은 이해를 낳는다. 오해는 상처를 부르고 이해는 화해를 부른다. 제가 써놓고도 너무 좋아서 사실은 몇 번이나 반복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맞더라고요. 우리 인생사에서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착각해서 오해하고 생각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해하고 오해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지만 이해해보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더 얻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위로는 사랑을 구원하고 참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런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법칙이요 우리가 배워야 될 하늘의 법칙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땅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지만 하늘의 법칙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구원을 남겨주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의 이야기지만 동일한 맥락입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런 범죄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날선 비판보다도 살이 깊은 이해로 형제자매를 살려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바로 이 사랑의 눈을 우리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더 많은 이해를 갖고 또 그런 이해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배워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해를 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생기면요, 정말 갈등이 생기고 분노함, 때로는 마음속에 깊은 섭섭함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넘어서 이해에 이르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마음 깊은 기도까지 나오게 되죠. 사랑하면 상대방의 아픔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상처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감각도 깨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오해하고 이해하고 그걸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해함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더 많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막둥이다 보니까 철이 좀 늦게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한국 나이로 제가 11살 때, 여기 나이로 하자면 10살 때입니다. 85년도 6월에, 6월 말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나이가 그때 40살이시거든요. 근데 5일장을 치르고 나서 10일도 안 돼서 7월 초에 아이들과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보통 이제 시골에서는 덥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안 가고 냇가에 가서 이렇게 수영하고 놀거든요. 근데 한 열댓 명이서 이렇게 수영하러 막 노는데 하늘가 그 뚝방 하나가 살짝 넘는 거기에 수박밭이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야, 수박살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동참을 했습니다. 열댓 명이 다 뚝방을 넘어서 수박밭을 기어갔으니 그게 안 보였겠습니까?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학교는 지금 이제 교무실부터 해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 열댓 명 중에 또 저희 반 애들이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 저희 교실과 저희 선생님도 완전히 화가 난 상황입니다. 가자마자 어제 수박설이 걸린 애 나와 그래서 교무실로 갔고 교장실 가서 일단 먼저 선생님한테 맞고 교무실 가서 선생님들의 눈총 맞고 그리고 교장실 가서 또 교장선생님한테 훈화 듣고 그죠? 교장선생님 훈화는 항상 한 번에 안 끝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또 길어지고 한마디 더 길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전이 다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찬스가 또 있는데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그 수박 그 주인분이 너무 화난 거죠. 사실 저희가 큰 잘못을 한 것이죠. 순수한 마음에서 동심에서 그랬다지만 어쨌든 큰 잘못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경찰서까지 갔는데 경찰서에서 아이들 신상을 이렇게 쭉 보더니 거기에 윤씨성을 가진 애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이제 그 시골에서 좀 이름이 있으셨기 때문에 많이 아셨거든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여기 혹시 우견이 아들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육자, 혈자거든요.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사고를 치고 내가 지금 경찰서에 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날 집에를 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내가 엄마한테 큰 잘못을 했구나.
엄마도 지금 정신없는데, 아빠가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는데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희 집 담벼락을 이렇게 타고 집까지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담벼락이 끝나고서 딱 돌면 저희 집으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좀 컸어요. 그래서 담벼락을 지나서 이 대문 쪽에 이렇게 딱 쓰면 저희 집이 꽤 이렇게 마당하고 집하고 거리가 좀 멀었는데, 저도 모르게 딱 돌아섰는데 엄마가 그 이 마루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 어머니가 딱 앉아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휙 돌아서 이 담벼락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분명히 안 봤겠지, 안 봤으면 하는 말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기서 부르시더라고요. 영신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분명히 잘못 봤다라는 생각을 갖고 더 이상 안 불리겠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영신아! 괜찮냐? 너만 괜찮으면 나도 괜찮다. 라고 부르시는데 그 말 앞에 저도 모르게 뒤돌아섰어요. 엄마한테 갔습니다. 아침이면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밥이 모래알을 씻는지 밥알을 씻는지 모르겠다라고 늘 말하시는 그 엄마를 늘 봤으면서도 그렇게 큰 잘못을 했던 저인데, 엄마가 하는 말은 괜찮냐? 네가 괜찮으면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제 기억 속에 그 대사가, 그 장면이 영원히 기억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뭘까요?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이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은, 네가 비록 죄이지만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난 괜찮아. 팔 벌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저는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풍성히 하면 더욱 많아지는 말이 이 말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내 형제자매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이 말 아닐까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화해의 십자가라고 말하는데요, 그 십자가 속에서 오해와 갈등, 섭섭함, 분노와 잘못된 일들이 다 녹아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서 예수님이 그 품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셨다면 무슨 말 하셨을 것 같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 말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맞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이 많은 이러한 삶들 속에서 이해와 사랑을 가득 찬 크리스천의 삶이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괜찮아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